안녕하세요. 예술에 관한 수다, 예술적인 수다를 지향하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228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김수현 문화예술 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커튼콜 김수현입니다. 네.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아, 이거 한 번쯤 뭐 들어보셨을 거고 많이들 아시는 유명한 독백인데 셰익스피어의 연극 햄릿 중에 명대사잖아요. 뭐 누구나 아는 작품이지만 사실 또 잘 모르는 작품이기도 해서 그렇죠. 예,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또 그 햄릿 연극 얘기도 하고 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 그래서 오늘 이분을 모셨습니다. 셰익스피어와 당대 연극사 전문가이자 연극학자고요. 저서인 행간의 햄릿은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로 또 선정이 됐습니다. 이화여대 영어영문학과 강태경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저희 가족들께 직접 인사 부탁드립니다. 여기 네. 카메라 보시고. 네. 네. 이화여대 영문학과에서 셰익스피어와 현대 드라마를 가르치고 있는 강태경입니다. 당연히 뭐 셰익스피어 학자로서 이 햄릿이라는 작품이 제 삶에 있어서도 학문적인 삶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작품이고요. 오늘 또 그것에 대한 좀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요청에 따라서 나오게 됐습니다. 초청해 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와, 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모시고 왔는데. 아, 네네. 사실 햄릿이 최근에 저희 그 이승주 배우가 나와서 햄릿 네. 얘기를 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신시 컴퍼니에서 하는 햄릿이고, 또 국립극단도 햄릿을 네. 했고, 또 조금 있으면 예술의 전당에서 또 새로운 햄릿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햄릿이 공연되다 보니까 아, 요 얘기를 조금 깊게 해보면 좋겠다 해서 이제 추천을 받았어요. 네. 햄릿 얘기를 하려면 이분을 모셔와야 된다. 아, 네. 네. 그래서 제가 모시고 왔습니다. 아, 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네. 아, 네. 햄릿 얘기부터 들어가는 것보다는 셰익스피어. 네. 대해서 네. 조금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고 네.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셰익스피어의 작품이라고 알려진 것들이 실제로 셰익스피어라는 역사적 인물이 쓴 거냐 또는 다른 어떤 익명의 네. 작가가 그 당대 런던의 배우로 알려져 있던 네. 셰익스피어의 이름을 빌어서 쓴 거냐 등등의 이를테면 음모론 같은 이야기들이 꽤 있죠.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네. 학술적으로도 있고 네. 그런 영화도 제작된 적이 있고요. 네. 영화 제목이 Anonymous, 익명이라는 네. 제목의 그런 것이었고 그 실체는 대체로 이제 그 당시에 대귀족 가운데 옥스퍼드 백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네. 그 사람이 이제 좀 문예에 출중한 사람이었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셰익스피어가 쓴 작품의 뭐 어떤 상류층 특히 이제 궁정 생활의 세세한 그런 부분들이 네. 이야기되는 것이 그 세계를 모르고서는 쓰기가 참 힘든 이야기다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이런 음모론이 나오는 배경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하면 예나 지금이나 학벌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왜냐하면 그 대학도 당대, 제대로 안 나왔는데 네네, 뭐 이런 건가요? 당대 극작가들은 네. 대부분이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학생들이거나 졸업생들이었어요. 네. 소위 이제 그 사람들을 대학 출신의 그 문필가라고 해서 대학 제사라는 네. 말을 썼는데 셰익스피어는 요즘식으로 하면 뭐 한 고등학교 1학년 중퇴? 그 정도의 학력만 가진 사람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그 대학 제사들 당대에 말하자면 기득권 문단에서는 네. 이 셰익스피어라는 배우를 근데 그 쓴 게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이 작품을 써서 성공을 하는 바람에 이 기득권 문단의 문인들이 굉장히 시샘을 하고 비하를 하는 그런 기록들을 남겼어요. 아, 그래요? 실제로. 네. 그래서 그런 이제 편견의 소산이 오늘날까지도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다. 네. 근데 제가 그 크리스토퍼 말로우라는 네, 극작가 네. 얘기가 그게 왜 셰익스피어 인 러브라는 연극 영화로도 영화. 했지만 네. 네, 연극으로도 했는데 거기 보면 친구처럼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친구가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극작가였는데 이 사람이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사실은 뭐 같이 썼다 뭐 이런 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실제로 네. 제가 찾아보니까 2016년인가 그때 옥스퍼드에서 셰익스피어 전집이 다시 발간이 됐는데 거기 한 작품은
그게 말로와 예, 예 말로와 예, 같이 쓴 같이 거다라고 썼다, 그렇게 뭐 기록이 됐다고 예, 예.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그 당시에 극작의 어떤 관습이라는 게 여러 작가가 손을 보탠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오늘날에도 소위 이제 방송 드라마 작가들 가운데서 아, 그 단독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네. 이제 어시스턴트들과 네, 함께 네. 쓰지 않습니까? 공동으로, 네. 그렇게 하는 경우처럼 그 당시에 왜냐하면은 이 대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이제 좀 더 빨리 그 대본을 갖다 생산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게 있었고요. 아. 크리스토퍼 마론 그 영화에 나온 것처럼 네. 셰익스피어의 선배 작가로서 아직 이제 초짜 극작가인 네. 셰익스피어한테 뭔가 이렇게 하나씩 툭툭 아이디어를 던져주면서 네, 네, 셰익스피어가 네. 그것을 탁탁 캐치해갖고 더 좋은 작품 만드는 이런 걸 했는데 실제로 두 사람은 동갑이에요. 아 동갑이에요. 그리고 바로 네. 이 크리스토퍼 말로우가 그 당시에 스타 작가였습니다. 그렇죠. 네. 케임브리지 출신이고 네. 그랬던 것이라서 사실 이제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영향을 많이 줬다라고 알려져 있고 또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 분명히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셰익스피어가 초기의 극작가로서 만들어낸 뛰어난 작품들의 영향을 역으로 네. 크리스토퍼 말로우가 받은 아. 그게 이제 특별히 이제 리차드 3세 같은 이제 요즘도 파퓰러한 네. 작품이잖아요. 그런데 네. 그런 작품은 그 작품이 나오고 나서 오히려 그런 스타일의 그 연극 특히 이제 사극 네. 장르 안에서 그래, 리차드 3세 같은 그런 어떤 스타일의 작품이 그 전에 없었기 때문에 아. 셰익스피어가 그런 걸 만들어내고 오히려 그 다음에 쓰여진 크리스토퍼 말로우의 작품이 오히려 리차드 3세를 모델로 네. 해서 만들어지는 아. 서로 주고받는 아, 그런 사이였다고 보여요. 아. 근데 그 셰익스피어가 생각보다 되게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이더라고요. 되게 1564년생.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16세기 중반 네. 그렇습니다. 뭔가 더 가까운 시대 사람이 아닐까? 약간 그런 그 작품을 현재... 보면 왜냐하면 네, 그 작품에서 네. 그려지는 모습이 그 당대의 어떤 시대적 상을 그 시대상을 분명히 반영하고 있지만 네. 그 궁극적으로는 그 안에 나타난 어떤 극적 주제 그 안에 그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네. 것은 사실 예나 지금이나 네. 우리가 그 오래된 미래라는 네. 말도 있지만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죠. 네. 그런 점에서 어떤 그 시대를 초월하는 언어와 문화를 초월하는 네. 셰익스피어의 작품이라는 그 가치가 살아있는 거고요. 네. 교수님 넥타이가 셰익스피어 그러니까요. 얼굴로 도배돼 있다. 뭐 셰익스피어 얘기한다고 해서 네. 이게 사실은 뭐 제가 장만한 게 아니고 네. 오래전에 영국 연수를 갔던 우리 학생이 아. 갖고 와서 교수님 하면서 주신 아. 거예요. 아. 오래전입니다. 그 네. 김영란법 없던 시절. 아,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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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요. 이제 네. 셰익스피어 얘기하는 셰익스피어 수업할 때 네, 네. 첫 시간에는 꼭 이걸 매고. 아. 네. 네. 거기 대사가 적혀 있나요? 그게? 여러 가지 뭐 아니요. 여기는 뭐 그 대사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파편처럼 막 네, 적혀 네.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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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운데 그놈의 투표율 나투기가 있는지는 있어요. 저도 네.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셰익스피어는 왜 이렇게 위대한 작가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아무래도 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참 시대가 변하는데 또 문화권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언어가 다르고 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가잖아요. 네. 그 인물들한테 매력을 느끼잖아요. 네. 그렇죠? 뭐 아주 우리가 이제 파퓰러하게 그야말로 대중화된 그런 인간상이라고 네. 할 때 지금 당장 우리 공연계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햄릿이라는 이름이 단연 네. 독보적이겠고 그렇죠. 네. 또 한편 그 가령 황정민 배우가 지금 하고 있는 맥베스라도 네. 그렇고 네. 또 하나 더 꼽는다면 이제 킹리어 아, 네. 같은 경우에 네.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4대 비극이라는 것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작품들도 또 다른 장르 비극 말고 희극 역사극 쪽에서도 뛰어난 작품들 안에는 네. 가령 그 사극 역사극이라고 할 때 그 역사극들은 오늘날 보면 우리 방송 드라마로서의 사극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일종의 그 퓨전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옛날 이야기를 하는데 셰익스피어 당대의 현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또 그것이 사실은 보면 20세기, 21세기의 어떤 정치적 현실이라는 네. 거하고도 있고 물론 이 비극 안에 햄릿 안에서도 우리가 국립극단 얘기를 하겠죠. 국립극단 네. 햄릿.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날의 어떤 정치적 현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네.
다양한 인간 군상의 어떤 유형들 네. 이런 것들이 그 작품 속에 다 녹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보편적 호소력이라는 걸 갖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대학을 이렇게 전공을 영문과 같은 학과 교수님이 오늘 오셔가지고 제가 바짝 긴장하고 왔는데 아무튼 뭐 그때 공부했던 게 생각은 안 나지만 그냥 들을 때. 그냥 하나하나에도 그냥 의미가 없는 대사가 없고 없더라고요. 뭐 또 뭐 진짜 뭐 뭘 또 배경 지식을 많이 알아야지 그걸 이해할 수 있고 막 이러면서 와, 그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이런 거를 이렇게 썼을까? 근데 진짜 셰익스피어는 천재인가요? 그 천재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런 면이 있죠. 제가 예전에 아주 그 황석영 작가님이 네. 거의 데뷔 시절의 작품 아마 데뷔 작품일 거예요. 신춘문예 당선되고 그게 굉장히 그 성과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황석영 작가님이 한 얘기가 있어요. 아, 난 쓸 때 그 생각 안 하고 썼는데 독자들이 비평가들이 이게 이런 의미다 라고 얘기해서 자기도 그때서야 깨닫게 됐다. 근데 그게 그 말이 작가가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지 작가가 의식화 언어화하지 않은 차원에서 이를테면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의 차원에서 그의 삶의 체험에 있어서 자기 몸속에 자기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건데 자기가 의식화는 못한 채 그걸 담은 거죠. 그걸 갖다가 다른 사람들이 알아봐 주는 거죠. 셰익스피어 경우에도 그러니까 좋은 네. 예술 작품이라는 게 네. 소위 말하는 그 행간에 깔린 의미 네. 소위 subtext라는 것은 작가가 의도하고 한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독자, 관객들이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불어넣는 거. 그래서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 다른 어떤 자신만의 숨결로 불어넣는 것이 그 작품을 계속해서 살아있게 만드는. 네, 네. 셰익스피어가 위대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위대함이라는 게 결국 뭔가 하면 그토록 다양한 생각들이 가능한 어떤 글을, 네, 네. 그런 인물을, 이야기를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죠. 저 교수님 쓰신 이 행간의 햄릿 저 지금 아직 다 보진 못했는데 가져오셨습니다. 이게, 네. 몇 페이지인가요? 이게 8, 6페이지가 넘더라고요. 근데 예. 그때 재밌어요. 지루하지 않고 그 행간에 정말 많은 얘기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진짜 제목처럼 근데 저도 딱 생각했는데 이 많은 생각들을 셰익스피어가 다 하고서 썼을까?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게 여러 방면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풍성한 네. 그렇죠. 어찌 보면 여백이 있어서 거기 막 다 그렇죠. 채워넣을 수 있는 예. 그런 작품이라서 이렇게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공연이 되고 여러 사람들이 해석을 새롭게 하고 그런 게 아닐까 네. 그 그렇죠. 생각이 그 들었어요. 여백이라는 말이 사실 네. 중요한 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셰익스피어는 그런 여백을 많이 남겨놓은 거죠. 독자와 관객에게 네. 그렇게 돼 있고 또 그것이 셰익스피어의 생각이라는 걸 어떻게 아냐라고 네. 하면 결국 이 작품 햄릿 안에 햄릿이라는 인물이 사유하는 방식이라는 게 이를테면 모든 걸 다 깔끔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설명의 한계, 인간의 어떤 합리적 이성의 한계라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너머는 우리도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죠? 그 인간의 영역을 벗어나는 넘어서는 어떤 차원이 있다는 거. 네. 네. 그러면서 이 친구가 특히 이제 이 작품이 어떤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답변이라면은 거기서 결국은 인간은 어떤 그 인식의 한계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차원을 넘어서는 부분, 다시 말해서 여백이라는 네. 것에 의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규정되지 자기만의 생각으로. 인간 스스로가 규정하는 인간은 너무나 한계 지워진 어떤 것이다. 네, 네. 그런 소위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다 이제 이름 붙이기를 그게 이제 셰익스피어와 그리고 그 셰익스피어의 대변인 역할을 한다고 하는 그 장면에서는 햄릿이 갖고 있는 어떤 여백의 인문학이다. 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아. 네. 그러면 햄릿 얘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햄릿 많이 공연하고 있는데 뭐 국립극단은 서울 공연은 끝났는데 어쨌든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예. 네. 신시 햄릿은 네. 지금 아직 9월까지 하고 있죠. 진행이 9월 되죠. 9월까지 하고 예. 있죠. 하고 이제 국립극단 한 달 공연이 네. 끝났는데 네. 두 작품이 상당히 이렇게 비교해서 보기에 네. 의미가 재밌더라고요. 있는 경우인 것 같아요. 네. 같은 게
이제 신시의 햄릿은 이제 거장 내지는 노장 연출가이신 네, 손진색 선생님이 이렇게 하셔갖고 작품의 깊이를 말하자면 특정 주제, 특히 이제 그 바로 To Be or Not To Be에서 네. 그 삶, 죽음이라는 그 경계를 이렇게 생각하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수한 주제들이 이 안에 담겨 있는데 네. 담겨 있는데 그 가운데서 삶과 죽음이라는 그거를 하나의 키워드로 뽑은 거죠. 네. 뽑고 그것을 무대화하고 그 주제 의식을 이렇게 하이라이트하는 그런 공연으로서 이를테면 좀 어떤 관념 비극이랄까? 네. 그런 어떤 삶과 죽음의 어떤 추상적 관념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냈다고 네. 그런 이제 주제 특성적인 그런 공연이었다면 국립극단의 여성 햄릿 공주인 네. 거죠. 햄릿 공주의 이야기는 햄릿 안에서 가장 뼈대가 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정치 복수극이라는 그 이야기의 뼈대를 따라서 아주 그냥 직선적으로 쫙 밀고 나가는 그렇게 해서 상당히 다른 이쪽은 좀 더 사유하게 하고 네. 느끼게 하고 좀 더 관념의 세계에 빠져들게 하는 그런 햄릿이라면 이쪽은 그야말로 액션의 햄릿이라는 네. 네. 걸 그런 식으로 만들어낸 거죠. 다만 국립극단 공연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게 이제 강점이기도 약점이기도 한 건데 이제 여성 햄릿이 됐잖아요. 네. 햄릿이 여성이에요. 그러면은 여성적 특질이라는 것이 그 캐릭터에서 그 담겨 있어야 될 텐데 어차피 우리가 원본 햄릿에서는 햄릿이 어쨌든 남성으로서의 특질 뭐 어머니와의 관계도 그렇고 뭔가 어떤 성적인 그 집착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그렇고 네. 그래서 어떤 심한 경우에는 어떤 여성 혐오적인 발언까지도 네.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성 햄릿이 무대를 차지하게 됐을 때는 그 여성으로서의 어떤 특성, 여성으로서 갖는 강점일 수도 있고 약점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 원본 햄릿에서 햄릿은 무조건 아름다운 그냥 고결한 어떤 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거기 보면 온갖 말하자면 찌질하기도 하고 네, 때로는 네. 그렇죠? 굉장히 사악하기도 하고 네. 온갖 모습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좀 여성이라면은 그런 모습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이 녹아들면 훨씬 더 깊이까지 갖추는 어떤 작품이 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제 방점이 아무래도 그 스피디 액션이라는 네.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야기의 뼈대를 그 붙들고 한 공연이라서 그런 점은 이제 강점이면서 동시에 한계이기도 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현대 얘기를 하고 싶었나 보다 그렇죠.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 예. 정치 풍자 같은 예. 그런 느낌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바꿔놓으니까 저는 거트루드의 선택이 아 이게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 엄마와 딸의 그거는 이게 새롭게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런 측면이 있구나. 예, 그것도 네.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래서 거트루드 얘기를 하셨는데 가령 이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공주인 딸을 네. 왕위에 그렇죠. 왕위를 네. 있게 하기 위한 네. 어떤 정치적 선택으로서의 재혼. 네. 이런 그게 딱 보여서. 예. 그게 사실은 이제 셰익스피어의 햄릿 자체도 셰익스피어가 만든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 그게 오래전에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는 16세기라면은 12세기 덴마크 그러니까 덴마크의 왕자 햄릿이잖아요. 그 이야기 자체 원 이야기는 12세기 덴마크 설화에서 가져온 거예요. 가져왔고 그 원전 그야말로 네. 원전의 원전으로 네. 돌아가게 되면 거기는 그것이 북의 혈통에 의한 왕위 계승이 아니고 네. 목의 계승이 돼 있어요. 아. 그래서 거기는 그 작품 그러니까 그 원전 설화에도 이름이 거트루드예요. 네. 이름이 거트루드. 왜냐하면 이 원전 설화의 모든 인물들의 이름이 바뀌는데 네. 거트루드와 햄릿 이름은 그대로 와요. 아. 그대로 오는데 그 거트루드는 바로 이제 그러니까 햄릿의 아버지는 왕의 아들이 아니라 왕의 사위였던 거예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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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돼서 이제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정치적인 파워는 거트루드한테 있는 거예요. 네. 거트루드의 선택이라는 게 중요한 그렇게 됐는데 이것이 셰익스피어로 오면서 바뀐 것은 네. 셰익스피어는 그 부분은 축약을 시키고 축소를 시키고 오히려 어떤 인간적 선택으로서의 거트루드의 재혼 네. 그리고 또 이제
아, 햄릿의 그런 그 방황과 그런 것들을 보고서 어머니로서 다시 하게 되는 선택. 네, 네. 조금 더 인간적, 거트루드의 인간적 면모에 더 초점을 맞춘 게 셰익스피어의 햄릿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국립극단 햄릿은 근데 그 왕비의 선택이 굉장히 정치적이었다는 게 확 드러나서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예, 예. 네. 그러니까 그것도 설득력이 네, 크죠. 네,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오피리어한테 그래도 남성, 그러니까 남자 오피리어한테도 수녀원으로나 가, 뭐 어디든 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원래 햄릿에서의 수녀원과는 좀 느낌이 다른. 그 수녀원이라고 그랬어요. 수도원이라 그러지도 않고. 수녀원이라고 했습니다. 어, 네. 원작의 수녀원은 그러니까 그게 get thee to a nunnery, 네. nunnery라는 말인데 네. 수녀원 축자적 의미가 그렇지만 네. 그 당대의 속어로서 그것이 이제 매춘굴, 사창가 네. 네. 그런 의미거든요. 어. 네. 그러니까 그 중의적인 의미를 갖다가 분명히 드러내면서 쓴 거죠. 네. 원작에서는. 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매춘부나 마찬가지야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 풍파를 피해서 네, 피해서 수도원에 몸을 은닉을 해라 네. 그렇게 속세를 떠나라 네. 그런 조언일 수도 있고 네. 네. 그런 두 가지 의미가 다 같이 네.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그래서 아 여기서 수도원으로 가라고 할까라고 하면서 들었는데 수녀원이라고, 수녀원이라고 아 네 수녀원 근데 거기서는 약간 아 바보같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어디로나 가버려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 의미가 좀 안 살죠. 예, 예, 약화되죠. 예, 예. 그 이 두 햄릿이 다 극단 신시 그리고 국립에서 작가 분들이 이제 이 극단 신시 같으면은 윤필 윤색을 네. 하셨고 그래서 또 가필도 하시고 그쵸, 예. 어, 했고 이쪽에서는 아예 이제 플롯 아, 저기 캐릭터 자체가 바뀌었으니까 바뀌었죠. 네. 어, 훨씬 더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네, 언어 네. 오늘날의 언어를 쓰긴 네, 하셨는데 네. 둘 다 나름대로의 성과가 네, 꽤 있다고 네. 보여져요. 네. 이 앞에 극단 신시의 작가님은 아마 배삼식 작가님 배삼식 작가. 그분이 그 만들어낸 그 대사들은 네. 충분히 그 특히 이제 연출가의 그 비전 그 삶과 죽음 네. 그 경계선이라는 그 주제를 잘 드러내고 무리 없이 굉장히 울림이 깊은 대사를 빚어내면서도 그것이 원 햄릿에서 이렇게 생경하게 들리는 그런 네네. 게 아니고 잘 녹아져 네.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이 인상적이었고 네. 이쪽에서는 참 적확하게 네. 그 동시대적인 우리의 그쵸, 언어를 갖다가 현대언어로. 한 네. 것이 네. 아주 예리하게 예리하게 아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네.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네. 두 각색 내지 윤색도 참 괜찮았다. 네, 굉장히 이렇게 대비가 되면서 둘 다 재밌더라고요. 네, 네. 그러면 국립극단 햄릿을 영상을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바다에서 오신 분답습니다. 자네가 정직한 사람이라면 좋겠네. 정직한 사람이요? 그래. 세상에는 정직한 자가 만 명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지 그런 사람이 총리가 돼야 한단 말이야. 아니, 제가 자격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 전임 총리도 후임 총리도 그래. 세상에 어떤 총리 대신도 자격이 없다는 얘기야. 저는 서랑 시절에 외무대신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끼던 신화였지? 아, 햄릿 왕가에 대한 저의 충심은 계속될 겁니다. 오피리아, 그림 공부는 잘 될까? 요새는 뭘 그려? 나한테 보이는 이 세상. 너한테 보이는 세상은 어때? 공정해? 정의로워? 모르겠어.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화가를 해? 모르겠어. 넌 항상 모르지. 아는 게 없어. 무지해. 약해서 무지하고 무지해서 악한 거야. 강하고 선한 건 뭔데? 오피리아, 순영원으로 가시오. 그렇게 멍청한 소리를 하려거든 순영원으로 가시오. 어디든 가버리라고. 그래,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아버지는 어딨어? 이 모든 일을 뒤에서 조종하는 자 지금 어딨냐고. 뭐라고? 집안에 잘 가더만. 쥐새끼처럼 나돌아다니면서 수장 못 부리게. 아버지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말을 그대 아버지한테 똑같이 돌려드려라. 내 아버지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 질문서 내가 왕이다. 넌 조카한테 복수당하는 게 아니야. 네 형을, 내 아버지를 선왕을 살인한 죄로 정당한 계승자한테 처벌받는 거야. 칼을 손댄 자는 누구도 정당할 수 없어. 어머니도 네 죄를 알고 있었다. 모든 게 다 밝혀질 거야. 네가 죽이려고 했던 포티브라스가 지금 네 죄를 증언하러 오고 있다. 네 아버지는 포팅브러스가 보낸 자객한테 죽은 거다. 진짜 원수한테 복수를 부탁했구나 이 왕자. 신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햄릿에 이제 강필석 씨하고 이승주 씨하고 하는데 이제 독백을 두 부분을 한 거를 이제 영상으로 받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녕, 안녕. 날 잊지 마라. 안녕, 안녕. 나를 잊지 마라. 가위 없은 넋이여, 잊지 않겠다 너의 명령을. 이제 모두 잊겠다. 나의 꿈, 나의 모든 희망, 청렴과 사색들, 지금까지의 모든 기억들을, 그 모든 잡동사니들을 내 머릿속에서, 나의 마음속에서 깨끗이 지우겠다. 내 속에 울리는 말은 단 하나. 안녕. 안녕. 나를 잊지 마라. 그것만을 기억하겠다. 그러하다면 이제 나는 누구인가? 산 자도 햄릿이요, 죽은 자도 햄릿. 죽은 햄릿이 일어나고 산 햄릿이 지워졌다. 죽은 햄릿이 산 햄릿 속에 들어앉았다. 오, 클라우디아스! 그 저주받은 악당은 저기! 한없이 선량한 얼굴로 웃고 있다. 뒤틀린 세상, 나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태어났구나. 이 무슨 운명인가. 나는 저주받았구나. 그래, 나는 종기요. 그것을 도려낼
그리다! 난 얼마나 야비하고 되먹지 못한 놈인가. 저 배우들을 봐라. 그저 이야기만으로도, 꿈과 상상만으로도 창백해진 얼굴로 눈물을 글썽이며 잠긴 목소리로 고통에 찬 신음을 내뱉는다. 잊지도 않은 것 때문에, 헤큐바 때문에. 헤큐바가 자기한테 뭐길래 그녀 때문에 운단 말인가? 그가 만일 나라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격정을 지녔다면, 그는 무대를 눈물로 채우고 끔찍한 대사로 관객들의 귀를 찢어놨겠지. 죄인은 미쳐버리고 결백한 사람은 섬뜩해지겠지. 그런데 난! 무디고 멍청한 너는 멀건이 서서 한마디도 못하는구나. 아버지는 끔찍하게 살해당했고 악당은 멀건이 눈을 뜨고 있는데 이 쓸개 빠진 놈, 간이 콩할 만한 겁쟁이! 누가 내 수염을 잡아뜯고 내 코를 피틀고 새빨간 거짓말쟁이라 침을 뱉는다 해도 난 할 말이 없다. 그런 꼴을 당해도 싸지! 일찌감치 되져서 독수리 밥이나 태웠어야 했다! 클로디아스! 이 반역자! 잔혹한 살인자! 장하다. 참으로 못났구나. 아들이란 놈이 주둥이로만 복수를 하다니 역겹구나. 그래,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죄지은 인간들이 연극을 보다가 그 절묘한 장면의 넋을 잃고 오래전 저지른 살인죄를 실토했다지. 어쩌면 그 홀령은 악마인지도 모른다. 내가 약해진 틈을 탄 날 파멸시키는 나타난 것인지도 몰라.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그래, 연극이다. 연극을 하는 거다. 그 강필석 배우와 이승주 네. 배우가 이제 연기한 햄릿 네. 독백 두 개를 들었는데요. 네, 네. 각각 어떤 독백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 강필석 배우의 독백은 1막 5장, 그러니까 이제 유령을 만나서 네. 유령한테서 그 모든 전말을 듣고 그 유령이 훅 하고 떠나간 후에 남 홀로 남은 햄릿의 그렇죠. 네. 독백이거든요. 네. 이렇게 됐을 때 그때 이제 그래서 저렇게 쓰러져 있는 거죠. 네. 아, 네, 왜냐하면 네. 어떤 초자연적인 그 존재와의 어떤 만남이라는 것이 마치 접신했다가 빙이 되었다가 떨어져 나오는 네. 것처럼 일종의 그 막 무중력 상태에 있다가 훅 하고 네. 그걸로부터 떠져 나오는 거라서 그게 이제 그 이어지는 그 독백의 대사들이 결국은 뒤흔들려 버린 지구 또는 동시에 머리 글로브라는 말을 써요. 아, 네. 셰익스피어의 글로브 극장이라는 네. 것처럼 아, 그 글로브가 네. 머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우주 글로브이기도 네. 하고 소우주 인간의 두뇌라는 네. 그 두 가지 뜻이 중첩이 되어 있는 것인데 네. 그래서 그건 완전히 이제 그 말은 그 대사가 햄릿 보고 햄릿 배우 보고 무대 지시를 주는 거예요. 네. 머리라고. 뒤흔들려버린 머리 아, 이렇게 그렇게, 되고 아, 네. 그렇게 되고 그 상태가 지금 그렇게 접신의 상태에서 툭 하고 더 빠져나온 지점이기 때문에 몸이 말하자면 이를테면 제가 제 스스로 이렇게 가눌 수가 없는 상태 현기증이 너무 심하고 네. 네. 그런 상태에서 심해서. 하는 독백인데 네. 지금 이제 그 강필석 배우가 한 걸 보면은 조금 더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그 전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결단을 내리는 네, 네, 부분이 네. 조금 더 강조가 되고 아, 네. 바로 그런 어떤 그 접신이라는 그 경험을 좀 이렇게 살리지는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들어요. 들고 이승주 배우 거는 2막 2장 그러니까 이제 배우들이 시내 극단의 배우들이 궁정 공연을 위해서 방문을 네. 했다. 그리고 그들이 와갖고 짤막한 장면 하나를 보여주고 나서 다 퇴장을 하고 네. 햄릿이 그 배우들의 연기를 보고 네. 정말 실감나게 하는데 그리고 그 복수하는 그런 이야기가 네. 나오는데 네, 네. 실제 현실 속에서 어떤 복수의 소명을 받은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시간만 허송 세월하고 네, 네. 있고 이렇다라고 이를테면은 그 자기 비하가 심하게 담긴 독백이란 네. 말이에요. 네. 하는데
뭐 그런 느낌들을 갖다 이렇게 살리죠. 예.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자기 비하를 막 하다가는 아 연극을 통해서 네. 그 숙부의 죄상을 숙부가 저지른 유령으로부터 전해들은 그 아버지 살해 그 정황과 비슷한 내용을 담은 연극을 숙부 앞에 펼쳐 보여서 숙부의 양심이 찔리게 만들어서 그 심증을 갖다가 잡아야겠다 네, 이렇게 네. 이제 결단하는 부분인데 배우들이 그 본격적인 쥐덫이라는 극중극 네, 숙부 앞에 사는 네, 거 말고 네, 네. 배우들이 당도했을 때 네, 네. 햄릿이 지금 즉각적으로 한판 벌려봐 네, 네, 한 대목 네, 이렇게 해보자라고 네, 네. 해서 하는 게 그 트로이의 멸망 네, 아, 네. 프라이암 프리암 왕이 프리아모스라고 하죠 피루스한테 네, 피루스. 죽임 당하는 네, 네. 그 장면에서 이제 여러 캐릭터가 네, 네. 그 피루스라는 복수하는 아들 네. 그 다음에 희생자가 되는 트로이의 노왕 네. 프리아모스 네. 그 다음에 그 왕비인 헤쿠바 그쵸. 이런 네. 인물들이 나오는 거죠 네. 이런 네. 인물들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그걸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읽어 들어가면 네, 네. 그거가 펼쳐지는 동안 햄릿은 보면서 뭘 하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는 처음에 그 복수하는 아들인 피루스한테 자기가 이를테면 공감하고 아이덴티파이하고 네. 빙의하는 네. 그래서 그 복수의 열정을 다시 나한테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가만 네. 보니까 그거의 초점이 그래갖고 목숨을 빼앗기는 노왕 프리아모스 네. 한테 초점이 옮겨가고 네. 또 그걸 보고 울부짖고 있는 유족들의 네. 그 왕비 네. 헤쿠바의 네. 모습에 또 네. 그 공감을 하게 되고 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게 이제 이 친구가 햄릿이 그 복수를 소위 말하는 망설인다라고 했을 때 그 네. 망설임 안에 끼어드는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네. 그냥 뭐 유약한 뭐라 그러죠? 우유부단한 성격이라서가 아니라 네. 네. 있는데 그런 여러 갈래의 생각들 가운데 바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복수한다는 게 그냥 누군가를 이렇게 쳐 죽인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1차 피해자를 낳고 또 그 피해 네, 또 네, 딸려 있는 네, 피해자들을 네. 낳고 이렇게 정말 복수의 사슬이라는 게 생겨나지 않을 수가 없는 네, 거다. 네. 그러면 내가 뭐 가령 지금 숙부를 갖다가 처단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닌 거죠. 네. 그렇게 실제로 이제 그게 자기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그 살인을 그렇게 죽어간 자의 딸이 미치고 네. 죽고 네. 그 아들이 돌아와 갖고는 결국 햄릿의 목숨을 거두게 되잖아요. 네. 네. 그런 어떤 연쇄, 복수의 사슬, 그 연쇄에 네. 대하여 네. 이런 생각들을 갖다가. 사실은 이제 저 독백이 공연사에서 셰익스피어 공연사에서 굉장히 이렇게 회자되고 있는 게 뭔가 하면 네. 똑같은 시기 1960년대 중반이에요. 똑같은 시기에 그 당시 이미 1960년대요? 예, 1960년대 아, 네. 그에 다들 아시잖아요. 그 리차드 버튼이라는 아, 네. 대배우가 네, 있잖아요. 네, 네. 그 배우가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을 했어요. 네. 셰익스피어 이 햄릿을 했는데 나이가 꽤 든 상태, 세계적인 대배우가 그래서 관객이 확 몰려들었죠. 그 어쩌면 햄릿을 보기보다는 바로 리차드 버튼을 보려고 네. 했는데 거기서 이 양반 목소리며 뭐 이런 게 엄청나잖아요. 네. 그래서 해서 뭐 그 대사 한마디 한마디에 관객이 전율하고 이러는데 특히 이제 이 부분에 그 대사가 있잖아요. 자기 비하를 막 하다가 나는 왜 이렇게 복수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오 vengeance 오 복수 후기말로 오 복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네, 건데 오 복수 네. 그래서 요즘 같으면 이제 이런 영탄조의 대사가 싫다 뭐 이런 경우도 나오지만 네, 그 네. 이제 원으로 하게 됐을 때는 그 오 리차드 버튼의 그 깊고 큰 목소리로 오라는 말을 갖다가 쫙 뱉어내요. 그러니까 오 vengeance 하는데 그 뭐 소름이 쫙 끼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걸출한 연기, 소위 요즘 말하는 명품 연기를 선보이고 이틀 치는 거죠. 근데 그게 과연 제대로 그 독백의 어떤 의도, 묘미, 그 이 시점에 있어서 햄릿의 심리를 잘 드러낸 거냐에는 퀘스천 마크가 붙어요. 대신에 똑같은 시기에 영국, 본고향 이제 영국에서 그 RSC, Royal Shakespeare 네. Company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네. 그때 이제 젊은 연출가들이 젊은 배우들을 데리고 그래서
전혀 이름 나지 않은 신인 배우를 햄릿에 캐스팅을 했어요. 보통 이 햄릿 역할은 다들 뭐 서양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배우들 그렇지만은 뭐 햄릿이 20대인지 사실은 서른이죠. 네, 네, 네. 햄릿 역할 하는 배우들을 보면 뭐 일러도 30대 후반이거나 네. 40대, 50대 그쵸, 배우들이 햄릿을 네. 합니다. 하는데 여기서는 24살짜리 연기학교 갓 졸업한 데이비드 워너라는 배우를 캐스팅을 하고 네. 했는데 이 햄릿은 그야말로 연기력도 그렇지만 캐릭터 자체 설정을 굉장히 정말 찌질이 햄릿 정말 갈팡질팡하고 줏대없고 이런 햄릿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들었는데 이 배우가 그래서 1막부터 지금 2막 그 독백에 이르기까지 관객들이 좀 실망을 하고 있어요. 아유, 왜 저래?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독백에서 바로 이제 그 오 복수하는 것보다 그 중간 중간 지점에 뭐가 있나 하면은 그래서 자기 비하를 하다가 스스로 Am I a coward? 내가 겁쟁이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대사가 뭔가 하면 Who calls me villain? 누가 나를 악당이라고 부르느냐? 이런 대사가 있거든요. 네. 이게 보면 자기 자문자답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을 그 공연을 했을 때 이 친구가 찌질하게 하던 이 친구가 그걸 갖다가 Am I a coward? 라고 그랬는데 네. 객석에서 네. 그것도 이제 싼 제일 발코니 좌석에 있는 다시 말해서 대학생 젊은 네. 관객이 있는 그 발코니 좌석에서 관객 한 명이 네. Yes, you are. You bloody fool. 오. 확 외쳤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이 햄릿은 딱 Am I a coward라고 했는데 거기서 딱 그러니까 그 다음 대사가 뭐라고요? Who calls me villain? 그대로 살아있는 현실이 된 거예요. 그게 이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일순간에 확 무너지면서 네네. 이게 살아있는 그 현장이 돼버린 거죠. 네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소위 말해서 피를 받은 이 젊은 햄릿이 그때부터 명년기 이렇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1960년대 소위 이제 스튜던트 파워 이런 것이 있고 기성세대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만 이런 것이 누적되어 있던 그 사회적 분위기 안에서 정말 형편없는 뭔가 그 기득권 세력에 눌려서 갈 길을 못 찾고 있는 햄릿이라는 식으로 보이시다가 거기서 그러니까 객석과의 교감이라는 게 그렇게 그러니까 소위 이 라이브 퍼포먼스의 그 예측 불가능함 그 예측 불가능함 속에서 발생하는 이런 사고죠 뭐 무대 사고 그렇죠? 그것이 오히려 그 공연을 갖다가 기념비적인 공연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공연 사적 가치는 리차드 버튼 같은 뭐 월드 페이머스 액터가 아니고 명품 연기가 아니고 정말 살아있는 거는 그 시대 정신과 이 작품이 어떻게 공명하느냐 그걸 어떻게 무대 위에 만들어낼 거냐 그런 점인 거죠. 재밌네요. 근데 햄릿 이렇게 보다 보면 햄릿이 그냥 연극광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연극 대사도 막 알고 있고 배우들한테 뭐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그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셰익스피어가 자기가 이제 연극 산업의 주자인데 연극 산업 홍보를 하고 싶은 얘기 여기다가 해야 되니까 중간 광고 아니 실제로 그 안에 햄릿의 또 2막 2장 그 독백 있기 좀 전에 그 배신한 친구들 로젠크랜츠 길덴스턴을 만났을 때 일종의 독백에 거의 가까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라는 그 긴 대사가 있거든요. 거기서 얘기하는데 보면은 그게 그래서 이 아름다운 창공이 있고 빛나는 태양이 있고 뭐 공기가 뭐 그 창공이 펼쳐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대사들이 사실은 왜 쓰여져 그렇게 돼 있나 하면은 작품의 내적 필연성도 있지만 바로 글로브 극장을 개관한 2년째예요. 그 글로브 극장의 이렇게 장식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그거에 딱 부합하는 그 이제 천정 안쪽에 그래서 이제 밑에 있는 관객들은 올려다 볼 수 있는 그 지점에 바로 그 천체도가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천체도를 가리키면서 햄릿이 그 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극장 이렇게 생겼어. 관객도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사 들으면서 한번 보겠네요. 이렇게. 제가 이 책에서 봤네요. 갑자기 글로브 이런다. 책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현실에서 정치적 현실도 이 안에 들어와 있고 셰익스피어 당대에
그 당시 연극계의 상황들도 이 작품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네. 그러고 보면 그때 굉장히 지금 연극 얘기 나와서 계속 네. 하자면 굉장히 연극이 융성했나 봐요. 셰익스피어 시대. 그럼요. 예. 네. 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이제 16세기 후반의 영국이라는 것이 그 종교 영국의 종교 개혁은 유럽 대륙보다 좀 늦어지고 그래서 이제 16세기 초반에 이루어집니다. 네. 그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버지인 헨리 8세 네. 시절에 이루어지면서 그때 이제 막 수도원이 폐쇄되고 그 다음에 일종의 그 공동체 연극, 커뮤니티 시어터처럼 각 뭐 고을마다 마을마다 도시마다 이루어지던 연극 행사가 종교 행사하고 겹쳐져 있었거든요. 아. 성경 이야기들을 네. 갖고 와서 네. 이제 그 큰 장터에다가 네. 이런저런 가설 무대를 세워놓고 성경 이야기를 쫙 들려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신비극이라고 네, 네. 종교극인데 그 성경 이야기를 담은 네. 연극이었죠. 그게 중세 시대의 유일한 연극적 행위였는데 그것이 금지가 되는 거예요. 아. 가톨릭적인 행사라고 그래서 그게 개신교로 바뀌면서 그죠, 예. 바뀌면서 그거에 이제 다 이렇게 소멸이 되고 그래서 오락거리가 민중의 오락거리가 부족한 상태. 네. 아. 이제 거기서 헨리 8세, 엘리자베스 여왕을 거치면서 이 런던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커져요. 이 그 당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의 치세 말기쯤 되는 1590년대 셰익스피어가 한참 연극을 하고 있던 그 시절쯤 되면은 런던 인구가 헨리 8세 시대에 한 8만이었는데 엘리자베스 7세 후기에 와갖고 한 25만으로 불어요. 이게 유럽에서 파리가 그 당시에 60만 최대 도시예요. 네. 런던이 갑자기 커진 거예요. 네. 왜 그렇게 커졌겠냐? 시골에서 청년들이 다 서울로 다 오는 거예요. 네. 거기가 무슨 기회가 있나 그렇죠? 취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 도시가 노동력이 증가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노동만 하고 삽니까 인간이 네. 놀이도 해야죠. 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대중 오락으로의 일환으로서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우리 같으면 뭐 투계하는 네. 그런 식의 그 놀이가 있었고 네. 있었고 거기다가 이제 이 연극이라는 것이 네. 이제 그 여기는 이제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그 스토리를 갖다가 그 소비하고 사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어떤 새로운 이야기, 성경 이야기가 아닌 네. 사람 사는 이야기 그걸 듣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데다가 아. 그런 이제 노동 증가한 노동력이 찾는 그 오락이라는 네. 이게 겹쳐지면서 아. 이게 굉장히 커졌고 아. 그 당대 그러니까 뭐 십수 개의 극단이 런던 시내, 런던 주변까지 포함해서 열몇 개의 극장이 네. 이렇게 성행을 했던 거죠. 아니 갑자기 생각났는데 셰익스피어 인 러브에 보면 왜 남자들만 무대에 서서 네. 여자 배우는 설 수 없었다고 돼 있는데 진짜 그랬나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유럽 전역에 걸쳐서 한 17세기까지는 아. 고대 그리스 비극 네. 때부터 시작해서 아. 이 무대 위에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편견 때문에 여자 역을 남성 배우들이 했죠. 네. 그럼 오피리아도 그 당시에는 남성 그렇죠. 배우가 네. 그 변성기를 거치기 전에 네. 소년 배우가 네. 전담으로 여성 역을 했었어요. 아. 그래서 사실 햄릿 안에 보면은 배우들이 그 궁정에 왔을 때 네. 이 뭐 무슨 역할을 하는 배우한테 인사하고 무슨 역할을 하는데 거기 보면 아가씨라고 누구를 부르는데 네. 그게 누군가 하면 소년 배우인 거예요. 아, 네. 아가씨 역 전담 배우. 네. 그 거기다가 너 아직 변성기 안 지났니? 아, 맞아요. 그런 말을 한다니까요. 네. 거기다가. 네. 네. 그래서 그걸 보이 액터라고 불렀고 아. 그러니까 뭐 줄리엣도 뭐 데스데모나도 오피리아도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소년 배우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아, 네. 셰익스피어 인 러브가 바로 그 로미오와 그쵸, 줄리엣을 네.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네. 거기에 그 소년 배우가 나오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 친구가 변성기가 걸려갖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여잔데 남장을 하고 가서 이제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생각하니까 너무 꽤 오랫동안 그랬군요. 근데 그 보이 액터들이 한 여성 역할을 그 네. 당대의 관객에게 있어서는 네.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 기록이 남아있는 게 데스데모나 역할을 한 네. 순회 공연이었던 모양인데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이 런던의 연극 패거리들이 순회 공연 가갖고 공연을 네. 했는데 네. 옥스포드 그 공연에서 남아있는 기록이
데스데모나의 그 장면을 보고 막 관객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랬다. 그런 기록도 남아 있어요. 갑자기 또 생각나는데 썸씽 로튼이라는 작품 있잖아요. 그 뮤지컬. 거기서는 거의 사실 코미디인데 거기 윌이라는 캐릭터가 나오거든요. 예. 윌리엄 셰익스피어 예, 윌인데 예. 완전 슈퍼스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진짜 잘 나갔나요? 그랬죠. 근데 이제 네. 그 우리가 왜 셰익스피어 아까 그 음모론도 나왔지만은 네. 셰익스피어 생애 자체 개인의 생애 자체에 대해서 남겨져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별로 없다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공식적인 기록들 네. 가령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출생증명서와 사망신고서부터 네. 시작해서 네. 사실은 그 중간 중간에 이제 런던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뭐 차용증서 아, 그다음에 네. 비친 거 예예 예. 네. 비친 거보다는 네. 빚을 주고 상대방이 안 갚아서 이렇게 고소를 해서 네. 소송했던 거 이런 것들이 제법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봐서 또 이제 그가 그 극작 생활을 원래 배우 생활을 하다가 네. 그때는 큰 돈 못 벌었죠. 네. 게다가 극작가가 되면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고 그래서 고향 마을에다가 집을 사고 네. 했던 게 그래서 지금 그 유적들이 남아 있는 네. 거예요. 네.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분명히 문서적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이 이제 꽤 밝은 사람이었다. 사업가. 그러니까 매우 네. 작품에서 보면 그렇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굉장히 현실적 감각이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 그다음에 작가와 배우로서는 이제 가령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작품 속에 만들어낸 그 캐릭터들은 결국은 오늘날의 작가들이 그러잖아요. 네. 어떤 배우를 모델로 삼아서 그 캐릭터를 만들죠. 그쵸. 그게 네. 셰익스피어한테는 자기 극단의 동료 배우들이에요. 그런 만들어낸 그런 관계들을 이렇게 볼 때도 그렇고 네. 무엇보다 셰익스피어가 오늘날 우리한테 셰익스피어로 남게 된 것은 흔히 얘기하지만 그 사람한테는 전집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전집이라는 게 그 당시에 전집을 남긴 작가가 셰익스피어하고 또 딱 한 사람 더 그 한때 한솥밥을 먹었던 벤 존슨이라는 희극에 뛰어났던 작가가 있어요. 네. 그 두 경우 말고는 전부 다 그 당시에 이 드라마라는 것이 그야말로 연극 대본이었지 그거를 무슨 출판을 하고 그걸 작품이라고 그러질 않았어요. 네. 그냥 공연하고 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쪽대본의 형태로도 많고 네. 그러다 보니 오늘날 그 시기에 사실 활동했던 작가가 많고 썼던 작품들이 많은데 그 중에 극히 일부분만 남게 된 것이 바로 그런 출판이 안 되었기 네, 때문이에요. 네, 안 되었는데 유독 셰익스피어하고 그 벤 존슨이라는 작가 두 사람이 전집이 남아 있는데 네. 그것도 보면 이 셰익스피어 사후에 네. 다 이제 쪽대본들로 이렇게 흩어져 있던 것들을 갖다가 사후 몇 년이 지난 후에 같이 무대 생활을 했던 그 동료들과 후배들이 그 쪽대본들을 다 모아서 우리 친구 선배 셰익스피어를 그냥 보낼 수 없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 모아서 전집으로 발간하자. 이렇게 되는 바람에 오늘날 셰익스피어가 우리한테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셰익스피어라는 인물이 말하자면 그 동료들과의 관계라든지 네. 이런 것들에서 상당히 사랑받고 존경받던 네. 인물이었던 것 같다. 상대적으로 그걸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다른 한 전집을 남긴 작가는 네. 벤 존슨이라는 작가인데 이 사람은 자기 살아 생전에 네. 자비로 출간을 했어요. 그 말하자면 네. 내가 오서야 내가 작가야 이런 거죠. 그런데 네. 셰익스피어한테는 그런 의식이 없었어요. 아. 그냥 자기는 쓴 대본 가지고서 공연 하나 만들어가고 보여주면 그 공연이 실체인 것이고 이 동료들과 함께 만드는 이걸 내 작품이다 라고 이렇게 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물론 자기는 그래서 자기가 하지 않았지만 그 당대에 나왔던 대본들은 히트한 작품들을 다 해적판으로 출간을 한 것들이에요. 네, 네. 셰익스피어가 출간한 게 아니고 네. 그런 것들일 뿐이고 네. 그래서 그런 점들을 봐도 소위 이제 작가이기 이전에 네. 연극인 배우로서의 네. 그리고 소위 팀워크라는 네. 거에 가치를 그렇게 중시했던 그 투비어나 투비 네. 죽느냐 사느냐 네. 네. 이 대사는 왜 햄릿에서 제일 왜 제일 중요하냐? 네. 과연 제일 중요한 건가? 그 질문을 네. 해볼 수 있어요. 네. 이승주 배우가 나와서 그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이 작품을 오랫동안 이제 보면서 생각했던 게
그래서 제가 그 극단 시식 프로그램에도 그렇게 썼죠.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네. 이렇게 역설적으로 썼어요. 네. 썼는데 그건 질문이에요. 햄릿이 앞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독백을 통해서 계속 마음의 혼란을 겪는 거죠. 그 복수의 일념에 불타올랐다가 또 막 자기 내면적인 어떤 그 고뇌에 빠졌다가 네. 막 이렇게 하는데 결국 3막 1장 독백이거든요. 그게 독 그 투비 온 투비가 네, 네. 그건 말하자면 작품의 구성상 한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앞에서 몸부림치다가 그다음에 이걸 놓고 가장 이제 말하자면 우리 사유의 가장 높은 층위에서 이 삶과 죽음의 문제를 생각하는 거죠. 네. 철학자 햄릿이 되는 순간이에요. 근데 그렇게 질문만 던졌고 아무 답이 안 나오잖아요, 여기는. 네, 네. 근데 그래서 그냥 답이 없는 질문인가 생각하겠지만 햄릿은 답을 줘요. 맨 마지막에 가서 오막에 가서 그게 이제 이승주 배우가 얘기했던 네. let be, to be or not to be 네. 라고 했는데 그 답은 let be,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이런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이제 비틀즈의 let it be, let it be. 네. 비틀즈의 let it be하고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비틀즈가 아, 해, 모르겠어요. 햄릿에서 let be를 보고 let it be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그 선을 따라가면 그것이 이제 종국적인 해답이다. 네. 햄릿이 어떻게 보면 이 햄릿의 복수극이 아니라 복수라는 어떤 하나의 상황에 던져진 상황 속에 던져진 인간이 그 안에서 모든 인간적인 어떤 경험과 사유의 과정을 그 질곡을 거쳐갖고 마지막에 획득하는 인식 소위 말하는 마지막 장면인 오막 2장에 와서 획득하는 인식 그것이 이제 이 작품에 이제 어떻게 얘기하면 셰익스피어가 그 안에 그런 표현을 쓰는데 한 연극의 본질적 질문 The necessary question of the play라는 말을 하는데 바로 그게 이제 그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실은 그 외에도 수많은 구절들이 네. 정말 가슴 울리는 구절들이 네. 뭐 즐비하게 있는 거죠. 여기 책에 보면 이제 루터하고의 관계 뭐 그 이 마르틴 루터 예, 마르틴 루터나 아니면 엘리자베스 여왕도 예, 예. 이전에 약간 이걸 연상하게 하는 시를 예. 쓴 적이 있고 예, 그런 예.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예, 근데 예.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그 뭐 정말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네. to be or not to be 그 자체의 문제보다도 네. 그 독백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라고 네. 했을 때 conscience 양심이라는 말이에요. 그 이 모든 내가 복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냐 복수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등등의 이 모든 현실적 어떤 고려사항들이라는 거 가장 밑바닥에 뭐 있는가 하면은 양심 내가 복수를 해도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당당한가 그 질문이 있는 거예요. 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죄인이다. 뭐 최악의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숙부가 형제를 죽인 그 숙부일지도 모르겠다. 네. 그런데 나는 과연 그런 죄인을 처단할 만한 자격을 가진 인간인가? 나는 죄인이 아닌가?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네. 그 양심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고 그것도 그러니까 이 산막 중간 시점에 네. 던지는 질문인데 그래서 나는 내 양심으로는 그걸 그렇게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여기서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오막 그 시점에 가면 let be라고 말하는 그 시점에 가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네. 내가 무슨 순백의 양심을 손에 뭐 때 안 묻히고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걸 고뇌해 왔는데 마지막에 가면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순백의 양심이라는 걸 무결한 양심을 네. 찾고 있었다면 네. 마지막에 가면은 내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 뭔가 주어진 소명이 있다면 내가 비록 그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그 소명을 감당해내는 게 오히려 그 표현을 써요. 완벽한 양심. Perfect conscience라는 말을 오막 2장에 가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숙부를 처단하는 거. 네. 그걸 갖다가 자기가 이제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 결정이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자기의 양심에 비해서 비추어서. 그리고 거기서 말하는 양심은 결국은 이 to be or not to be 독백에서 말하는 양심은 종교적 양심이에요.
내가 과연 사람들 눈앞에서는 어떻게 비치든 네. 내가 과연 절대자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인간인가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양심이라는 말이 그 당대의 울림이라는 것은 오늘날도 뭐 양심이라는 게 중요한 말이긴 하죠. 네. 이제 슬쩍 밀어치려고 하기도 하지만 근데 그 당시에 그 양심이라는 말을 그 당시 관객들이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나는가 하면 딱 바로 그 종교개혁 문제예요. 아. 그게 이제 루터. 네. 루터가 그 했던 그 유명한 그 선언 같은 것이 이런 거죠. 그래서 야 네가 지금 가톨릭 교회에 저항해갖고 반대해갖고 이런 이런 이단적인 말을 했는데 그걸 철회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렇게 했을 때 루터가 한 말이 내가 나는 양심과 함께 여기에 서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길. 그러니까 그 양심이라는 말이 그래서 전 유럽에 이제 가톨릭 교회의 어떤 위계 질서에 의한 권위 교황, 절대적 아버지, 이 체계가 다 무너지고 네. 그러면은 신앙의 근거가 뭐가 되지? 그럼 위계 질서가 없어진다면, 네. 그렇죠? 그랬을 때 개인의 양심, 그게 이제 종교 교육의 핵심이거든요. 아. 적어도 루터에 있어서는 네. 그 사고가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당대의 관객들한테는 이 conscience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아. 바로 그런 자기네들이 살아가던 네. 그 종교 교육 네. 시대에 여러 가지 그 고뇌들 아. 이런 것이 있는 거죠. 네. 있는 거고. 엘리자베스 여왕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햄릿이 쓰여지기 한 20년 전에 엘리자베스 여왕 그녀 자신이 이제 뛰어난 예술가 문인이었거든요. 네. 그 그녀가 쓴 시에 그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보면 나는 뭐 어떤데 그 반대로 행동하고 나는 어떤데 그 반대로 네, 네. 어떤 표현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중간쯤에 가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나는 있고도 없다. I am and not. 그 구절이 있어요. 네. 그걸 이제 부정사 구문으로 바꿔보세요. To be and not to be예요. 거기는 and네요. 예, 예. 네. 그 이 시가 여왕이 쓴 시가 그 당시에 이제 귀족 사회 그리고 귀족들이 후원하던 문인들한테 네. 이제 알려줘, 유통이 네.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 셰익스피어한테는 그게 어떻게 들렸겠냐. 그게 바로 이제 to be, 그러니까 말하자면 훨씬 더 여성적인 관점에서 그걸 훨씬 더 개인적인 I, 나의 문제로 이렇게 이야기했던 I am and not라는 이것이 남성적인 개념적 사고에 의하면 부정사 원형 구문 이렇게 돼갖고 to be O not to be가 된 거죠. 거기도 사실 남성적인 어떤 사유의 특이성이 있어요. 보통 남성적 사유라는 게 어떤 양단 간의 선택. 그죠? 이거 아니면 저거. All or nothing. 이라든지. Now or never. 뭔가 이원론적이고 이분법적이죠.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냐 저거냐. 근데 여성적인 어떤 포용력 있는 사유의 방식이라는 것은 둘 다라는 거예요. 모순된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네. 뭘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둘 다를 깨닫는다는 얘기. 그래서 아마 그 to be or not to be라는 그 구절이 의식적으로 축자적으로 거기서 끌어온 것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 당대의 어떤 시대 정신 안에서 바로 그런 어떤 자신의 존재의 정체성을 새롭게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어떤 인간의 사고의 틀이 확 소위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네, 네. 그 시점이거든요. 그런 어떤 공명이, 울림이 작가에게까지, 셰익스피어한테까지 왔고, 네. 요 to be or not to be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하나의 말하자면 극적인 어떤 서스펜스로 던져놓고, 답은 let be에라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let be는 말하자면 to be and not to be. I am and not. 라는 그 구절과 정확하게 그 공명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루터도 그렇고 엘리자베스 여왕도 그렇고 그 당대의 어떤 시대 정신의 요체를 포착한 어떤 구절들 네. 그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와 있다. 그러니 오피리어는 그럼 햄릿이 진짜 오피리어를 사랑했던 예. 네. 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네, 그죠? 네. 이 사랑했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죠. 이 나쁜 이렇게 되는데 그 정말 야멸차게 모욕을 주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그 모습들 안에 성희롱하고 막 예예 성희롱을 하고
거의 성추행까지도 하죠. 그죠. 성추행까지 네. 극중극을 지켜보면서 네.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선의의 해석을 하자면 네. 햄릿에겐 다 계획이 있었다. 뭐 이걸 아까 그 Get it to a nunnery 수녀원으로 네, 가 사창가로 나가 네. 하는 그 대사 안에 중의법이 있다고 했듯이 네. 야멸차게 대하는 가운데 어떻게든 오피리아로 하여금 이 판에서 빠지게 만들려고 네. 계속해서 밀어내는 네. 그런 행위였다라고 보이기도 하고 네. 또는 사실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자면 두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녀는 이 일에 관여가 없다 하더라도 아버지에게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 일에 동원되어서 미끼로 사용되고 네. 하는 그럴지라도 이걸 말하자면 그런 부분을 알지라도 그 어떤 연인으로서의 배신감이라는 것 때문에 네. 그렇기도 한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햄릿이 그냥 선한 인물, 고결한 인물 이라고 보는 것은 너무나 평면적인 시각이다. 그런 사람들조차도 때때로는 감정에 햄릿 스스로가 자신을 정열 또는 정념의 노예라고 네. 그러거든요. 감정에 붙들려갖고 그냥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는 그런 야멸찬 순간들이 네. 정말 그런 잔인한 그 행동을 보이는 순간들이 있죠. 네. 있는데 네.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럼 그것으로부터 햄릿이 나중에 이제 오피리아가 죽은 걸 모르고 돌아왔다가 네. 죽은 걸 갑자기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 순간에 햄릿이 그 말을 해요. 막 그 레어티스하고 무덤가에서 막 그러게. 싸움을 벌이면서 네. 그러면서 하는데 막 싸우니까 엄마가 막 말리니까 햄릿이 하는 말이 내가 이 일을 그걸 this theme, 이 주제를 놓고서는 내 눈동자, 눈꺼풀이 뜰리기를 멈출 때까지, 괄호 열고 죽을 때까지, 네. 이 주제를 놓고서는 싸우겠다. 그런 말을 해요. 그 주제가 뭔데? 네. 라고 엄마가 물으니까, I loved Ophelia. 그 말을 하거든요. 네. 뒤늦게, 참 항상 뒤늦게, 그러게요. 사랑했음을 깨닫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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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연인은 떠나가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이상적 청년, 이상주의자로서의 청년이 가졌던 그 사랑, 순수했던 사랑이라는 게 이 질곡의 시간을 통해 갖고 흐트러지고 깨지고 연인한테 그렇게 네. 잔혹하게까지 대하고 해서 그렇게 됐지만 결국 그 마음 속에는 결국 어떤 면에서는 사랑, 우리가 이 작품의 여러 가지 아까 양심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했는데 수많은 키워드 가운데에서 그만큼 양심만큼은 아닐지 몰라도 이렇게 밑바닥에 깔려 있는 저류로 흐르고 있는 것은 결국 그 사랑의 문제라는 네. 게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네. 클로디우스와 거트루드. 거트루드. 네. 클로디우스와 거트루드. 그, 클로디우스를 그냥 악당이라고 하면 안 된다. 네, 그죠? 셰익스피어는 악인에게도 인간의 얼굴을 네. 부여한다라고 제가 그렇게 썼는데 그래서 요즘 최근에 와서는 가령 국립극단 햄릿 같은 경우에는 그 클로디우스 캐릭터가 훨씬 더 말하자면 그러게요. 부드러워진 네. 캐릭터로 이렇게 네. 나오죠. 네.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의 관계라는 게 적어도 이 클로디우스는 자기가 명명백백하게 말해요. 왕비는 거트루드는 나한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네. 마치 자기가 그 어떤 항성을 두고서 이렇게 궤도를 도는 행성처럼 자기는 거트루드는 자기한테 그런 항성과 네. 같은 존재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렇게 하고 쭉 보면은 이 둘의 소위 말하는 러브라인은 네. 분명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정치적 어떤 선택이었다. 거트루드의 그 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원 그 셰익스피어의 햄릿 안에서는 이 두 사람의 사랑은 절실한 걸로 네. 그게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네. 어떤 면에서는 뭐 이야기가 괜히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 전사 같이 네. 그 네. 배경에는 클로디우스가 원래 거트루드를 여인, 사랑했던데 네. 형이 그녀와 결혼을 하고 네. 이렇게 돼서 자기는 이제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네. 그런 부분이 그래서 형을 죽이게 되는 그 동기 가운데 아내가 정치적 네. 야망도 있지만 바로 그 사랑이라고 네. 자기가 죄의식에 쌓여갖고 그 기도하는 장면에서 그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두 사람의 사랑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결국은 거트루드가 그 연인으로서의
자신 여성보다 어머니로서의 여성이라는 걸 마지막 햄릿의 그 이제 마지막 결투 시합 네. 금술 시합 네. 장면에 가서 독배를 대신 네. 마시게 될 때 네. 그트루드가 과연 알고 마셨느냐 아니고 모른 채 마셨느냐 그것도 하나의 어떤 풀이해야 할 네. 네. 공연에서 어떻게 실현해 네. 보여야 할 어떤 해석적 포인트죠. 네. 네. 어머니로서의 거트루드라는 것이 이제 마지막에 다시 나타나는 거죠. 연극을 보면 알고 마시는 것 같죠. 네. 약간 네. 연극에서 네.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아닌 연극들도 있어요. 그럼요. 그렇죠. 아닌 연극이 훨씬 네. 많죠. 네. 훨씬 많아요. 아니, 저는 이게 레어티스가 너무 허망하게 예. 그 막 뭐 다 뭐 반란을 일으켜서 다 뭐 예, 예. 엎을 듯이 들어왔다가 예. 너무 쉽게 이 예. 왕한테 설득돼서 넘어가는 그렇죠. 게 좀 이상했어요. 그렇죠.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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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사실은 당대의 현실이 들어와 있습니다. 당대 이제 영국 사회에서 특히 런던에서 런던의 청년 세대 네. 그 당시에 이제 도제라고 불렸고 오늘날로 치면 뭐 대학생급이 네. 되는 거죠. 네. 그 청년들이 종종 런던시에서 폭동을 일으켰어요. 아. 여러 가지 소위 이제 기득권 네. 어른 세대들하고 네. 이렇게 어떤 청년 세대와의 그 사회적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네. 그 이제 그게 이 작품 안에 나오는 레어티즈의 반란에 말하자면 동시대적 공명은 그렇게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그 폭동들이 뭔가 쿠데타로까지 가서 성공한 경우는 없거든요. 없고, 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결국은 그 청년 세대 안에서 결국은 지도자급으로 나섰던 그 청년이 결국은 제도권 안으로 흡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젊을 때 네. 뭐 그렇게 했던 소위 이제 운동권 네. 이렇게 되지만 그 운동권이 제도권으로 들어가게 될 때 일어나는 그 왜곡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 하고 그런 이제 점들이 들어왔고 또 레어티즈는 아예 처음부터 어떤 그런 어떤 세대의 대표 주자로서의 어떤 사회적 책임이라는 걸 햄릿처럼 어떤 사회적 책임이라는 걸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가문, 네, 네. 개인 네. 이걸 갖다 중시하는 인물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복수만이 자신의 지상명령이었지, 지상과제였지 네. 어떤 사회적 변혁, 어떤 사회적 정의를 세우는 것 그게 이제 햄릿과의 어떤 대비가 되는 차원인 거죠. 네. 햄릿에게는 네. 그게 단지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일이 아니라 네. 그것이 동시에 이 나라를 진실이 은폐되고 네. 불의한 권력이 그걸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에 어떻게 진실과 정의를 회복시키느냐 그 차원이 있기 때문에 계속 고민을 하는 것이고 네. 레어티즈는 좀 더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 차이가 분명히 보이는 거죠. 아, 네. 예. 또 하나만 더 골라봐요. 사실 너무 많은데 무덤지기. 아, 예. 그치. 무덤지기 궁금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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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덤지기가 거기서 이제 소위 만담을 늘어놓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나타나서 만담을 놨던다는 예. 게 그리고 그 얘기를 딱 요점이 뭔가 하면은. 아, 이 여자가 자살한 거냐 아니면 물에 사고사로 익사한 거냐 네. 그거에 따라서 장례 절차가 달라야 되는데 결국 그녀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이게 자살이냐 타살이냐를 자연사냐라는 걸 갖다가 법률적 용어로 얘기해요. 네. 그 당대에 실제로 그와 유사한 사건이 아주 그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게 있어요. 있어갖고 그래서 뭐 그게 이제 유족의 그 죽은 자의 유족이 그 유산을 어떻게 한다 이런 문제하고 얽혀갖고 근데 그 법리 공방을 풍자하는 거예요. 아. 한마디로 이 그당 셰익스피어의 시대가 이 율사들의 시대였습니다. 아, 그래요? 소위 오늘날의 법학 전문 대학원 같은 게 그 당시에 있었고요. 네. 변호사들이 양산이 됐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에 소송을 잘 걸고. 아. 그러니까 오늘날 소위 이제 이 법 뭐 뭐라 그럽니까 이제 그 법조라고 하지만 또 요즘 말로 네, 법 네. 기술자들의 세상. 아. 이라는 그 현실을 그 당대의 네. 사회적 현실을 그렇게 까는 거예요. 거기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정치, 궁정 정치, 네. 네. 신분 사회, 요즘에 수저론 네. 같은 것을 그럼 거기서 네. 다 이제 그리고 결국은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인데 네. 살아가는 동안에 그 숱한 그 차별과 차이와 어떤 특권과 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렇게 다투는 인간 세상을 풍자하는 네. 그런 얘기고 곧이어 등장한 결국 햄릿이 하는 얘기도 해골 바가지들을 들고서 그렇죠. 하는 얘기가 네. 바로 그 얘기거든요. 네. 이 사람 살아 생전에 변호사였을지 몰라. 근데 살아서는 꽤나 땅부자였을 거야. 그놈의 법률 온갖 법률 지식을 동원해서 재산 증식에만
열을 올리던 자였는데 이제 이렇게 네. 그냥 한 뼘도 안 되는 땅에 이 해골이 돼갖고 누워있군. 네. 이게 햄릿이 이제 이어서 받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떤 사회 풍자라는 사회 비판이라는 그런 어떤 소위 광대들이 웃기는 그 소리들이 가만 보면은 모두 그 아주 날카로운 네. 사회 풍자의 어떤 네. 것들이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햄릿과 호렌쇼. 예예. 예. 네. 재밌는 게 햄릿이라는 이름. 네. 제가 그 설명했는데 혹시 네, 기억나세요? 네. 바보. 바보. 네. 그 이제 왜냐하면 아믈레트라는 게 원래 그 덴마크의 이름이에요. 네. 그 네. 이름 안에 들어있는 뜻이 바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바보 왕자예요. 네. 호렌쇼의 이름은 어디서 따왔느냐? 로마의 그 문인 철학자인 호라티우스 한테서 갖고 왔습니다. 그 사람은 이를테면 와이즈 맨의 대명사예요. 네. 이 두 친구가 절친인데 네. 한 친구의 이름은 바보, 한 친구의 이름은 현자. 네. 그게 짝이 돼 있는 거예요. 네. 짝이 대학에서 돼 있고. 같이 그렇죠. 공부하는. 같이 공부하는 사이. 그 대학도 실제 그 마르틴 루터가 네. 나오고 네. 교수가 되어서 가르쳤던 아, 그 네. 대학인 거죠. 위텐버그, 네. 피텐베르크라는 네. 그 대학이. 네. 그게 재밌는 게 이 바보 왕자라는 것이 그 바보라는 게 말하자면 이상주의자라는 뜻인 거예요. 네. 이상주의자라는 뜻이고 그건 이제 가령 우리 사회에서도 김수환 추기경 노무현 대통령 네, 이런 분들이 네. 다 바보라는 애칭으로 불렸잖아요. 네, 네. 그런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아, 의미에서의 아. 바보, 네. 바보 햄릿이라는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다 죽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삼는 것은 호레이쇼인 네, 거죠. 네, 네. 네. 한 가지 그 예술의 전당의 공연에 대해서 네, 준비되고 있는 하실, 예. 예, 거기서 우리 그 신유청 연출이 네. 생각하는 게 이 호레이쇼를 좀 특별히 생각을 아, 합디다. 아, 아, 그 그러니까 호레이쇼 참여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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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록을 남기는 자. 두 사람 다 네. H로 시작하잖아요. 어. 호레이쇼. 아, 네, 네. 이름의 의미는 정반대. 네. 그러니까 상보적인, 네. 보완적인. 아, 그리고 너무 관계. 그 애정을 예. 네. 아주 두터운 애정을 막 드러내잖아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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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스토리 전체가 햄릿의 그런 어떤 성숙, 성장 과정, 인식의 성장 과정이라고 네. 본다면 네. 이게 작품의 중요한 대사가 또 덴마크는 감옥이야 아, 네. 라고 얘기하고 계속해서 그 감옥의 이미지가 계속 나와요. 그죠. 결국은 네. 오피리아도 집에 갇힌 네. 죄수의 입장에서 네. 살아가는 거고 네. 그 선왕의 유령도 자기가 나타나서 그 불길의 감옥 속에 지옥의 감옥 속에 자기가 네. 갇혀있다라고 이 감옥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햄릿이 마지막에 와서 호레이쇼한테 아까 자기가 얻은 최종적인 어떤 인식을 풀어서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제 그 귀향살이 떠나가는 배에서 마치 선상 반란을 일으켰다가 그 선창 밑바닥에 발목 묶이고 노젓는 그 죄수로 전락한 것 같은 자기 심정. 그 죄수, 네. 감옥, 이렇게 네.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났느냐. 그게 자기가 여태까지 해온 대로 심사숙고하고 어떤 예측되는 결과들을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하고 해서 어떤 행동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지는 대로 임기응변 반사신경적으로 주어진 순간에 자기가 그냥 하게 되는 그 행동을 그대로 했다는 거. 그러면서 거기서 위기를 모면하고 빠져나왔다는 거거든. 그 얘기가 뭔가 하면 이게 가만 보면 아, 이 얘기는 햄릿 이야기는 햄릿의 프리즌 브레이크. 나의 해방일지 햄릿의 해방일지 이런 거다. 그게 이 사회라는 감옥에 국가라는 감옥에 갇혀있기도 하고 무엇보다 자기 마음의 감옥에 갇혀있던 게 햄릿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다 깨고 자기가 마지막에 그 프리즌 브레이크 탈옥 네. 네. 내지는 파옥을 하고 당당히 한 주체적 개인으로 서게 되는 그렇게 됐을 때 자기가 꾀하지 않아도 그 복수, 정의, 진실을 밝힐 시간, 순간이 그냥 훅 하고 자기한테 다가온 거고.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이제 복수를 이루고 네. 하는 것이 그 복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자기가 삶에 주어진 어떤 소명이라는 걸 그걸 어떻게 할까라고 자기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안 되는 거고.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것을 갖다가 다 받아들일 때 Let be라는 네. 그 마음의 심정이 됐을 때 어떤 평정심을 갖게 됐을 때 그 순간이 자기가 꾀하지 않아도 자기 앞에 탁 나타나게 된다. 한순간 그 일을 갖다가 해낼 수 있게 된다.
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햄릿은 햄릿의 프리즌 브레이크 스토리다. 그렇게 보이고 그게 그냥 눈에 보이는 물리적 감옥, 사회, 국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기 네. 마음의 감옥이라는 걸 깨트리는 그런 이야기다. 네. 그렇게 보여줘요. 네. 자, 오늘 그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대해서 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말 뭐 사실 한 시간 안에 할 수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죠. 그래도 공부를 하신 거잖아요. 평생 공부하고 평생 계신 공부를 거잖아요. 하셨는데 네. 어쨌든 네. 너무나도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네. 네, 마무리 지을게요. 골라 듣는 뉴스는 커튼콜은 SBS 뉴스홈과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애플 팟캐스트 등 오디오 플랫폼에서 또 유튜브 영상으로 만날 수 있고요.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김수연 문화전문기자의 커튼콜에서 지난 회차도 모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 SBS 커튼콜 검색하면 나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햄릿 이야기로 열정을 쏟아주신 네. 우리 이화여자대학교 영문과 강태경 교수님 나와서 너무 반가웠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